네, 안녕하세요. 무소유란 작품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사실은 이 무소유란 작품은 굳이 우리가 문제집에서 보지 않더라도 이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혹은 뭐 이제 SNS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좋은 글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설명드린다는 건 조금 어색해요. 그리고 말 그대로 표현 방법조차도 되게 간결하기 때문에 많이 설명드릴 건 없고요. 출제 포인트를 같이 그냥 한 번씩 언급하는 정도로 강의를 좀 구성을 해볼까 합니다. 자, 난초를 통해서 깨달은 소유와 무소유. 자, 이 작품에서 소유와 무소유는 서로 대조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죠. 소유는 부정적인 것, 무소유는 긍정적인 것. 제가 흔히 이제 이거를 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나면은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소유가 좋은 거야, 무소유가 좋은 거야? 그럼 애들이 전부 다 무소유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 학생한테 너 가진 거 다 되나? 이러면은 못 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항상 좋은 글을 보더라도 자기 현실이랑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좋은 글이지만 약간 우리가 적용하기는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소유는 집착이고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면은 남들이 그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싸움을 불러오죠. 근데 가지지 않는 것은요, 자유로운 거고 해방감, 그리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남 거를 뺏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온 세상을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별장을 하나를 짓잖아요, 아름다운 장소에. 그럼 저는 그 장소만 매번 놀러 가겠죠. 그럼 사실은 아름다운 장소가 지구에 엄청 많을 텐데 그 모든 광경을 놓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별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하면서 아름다운 장소를 두루 다 볼 수가 있겠죠. 즉, 별장을 소유함으로써 세상을 가질 수 없는 반면에 별장이 없다면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자유를 가지게 되겠죠. 이제 이런 식의 인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목할 점, 요 부분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과 요 부분 역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이 작품은 거의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은데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했는데,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념 자체는 두 개가 대조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무소유면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물건 자체를 대조할 만한 게 등장하지를 않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역설적인 표현은 어디 있느냐? 자, 역설적인 표현 잠깐만요. 제가 책을 어디다 뒀지? 책을 여기다 뒀네요. 제가 좀 멀리 뒀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역설적인 부분이 작품 맨 마지막에 있어요.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버리는데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인식이랑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 표현 자체가 모순되어 있죠. 그래서 역설이 있다는 거. 나머지는 제가 구태여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할 건데요. 지금 고려할 것이 문맥이고 역설적인 표현 방법, 행동 결과의 관계예요. 자, 문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 단락의 내용, 아까 봤던 내용이죠. 버려야 얻는다.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역설적인 것과 같이 생각해 봤을 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갖지 않는다, 이거 버리는 거죠. 온 세상을 갖는다, 즉 앞에 있던 문장이랑 동일한 내용이고, 또 갖지 않을 때 갖는다라는 역설적인 표현 방법이 들어있죠. 그리고 행동과 결과, 갖지 않는 행동, 모든 것을 갖게 된 결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소유라는 작품을 같이 공부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무소유를 쓰신 법정 스님은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수필을 이제 강의를 해보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보이시는데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어쨌든 우리 이 무소유라는 작품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 화이팅!